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에 거리두기 표시판에 한 분씩 정해가시겠습니다. 네, 잠시 침대 전에 앉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하실 때와 퇴장하실 때 국기 앞에 잠시 멈춰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찬양하신 분들은 좌우 침대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참배 준비하겠습니다. 출발하셨습니다. 앞에 좀 나와줘요. 아, 앞에 좀 나와주세요. 아, 앞에. 잠시 멈추겠습니다. 민족인이 국기를 열렸습니다. 국기를 열어요. 경례. 바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사인펜하고 붓펜 준비해.
여기 보시고. 네, 질문하세요. 대전형 충원 이어서 서울형 충원 참배하셨는데 일단 전반적인 네, 대전형 충원은 우선 국가를 위해서 전쟁을 전사하신 분들,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의미가 강하다. 서울형 충원은 우리나라의 기틀을 세운 자유, 민주화, 산업화에 기여하신 선열들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두 분 모두 저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앞으로 이분들의 뜻을 이어서 정말 새로운 그분들이 자랑스러워 할 만한 대한민국의 일을 만들어 나갔는데 저희 국민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배하시는 분들 뭐 대전형 충원과 서울형 충원에 우열이 없는 것처럼 어느 한 분 다 우리나라의 입술을 그 자르신 분들이고 저는 이 서울형 충원에 계신 대통령들 한 분은 순서 관계없이 가사를 그 인사를 드리고 기회가 되는데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입장하는 정원수가 이렇게 늦었다고 저희가 정당에서 사실 계속 시시각각 변하는 지지율이나 이런 지표보다 훨씬 우리 당의 당세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당원 증가라 봅니다. 근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거의 전무후무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이것이 초기의 반짝이 아니라 당의 당원 구조가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구성을 가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사무총장직을 수행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매우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재선을 앞두고 저희가 지도부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분들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삼고 토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지도부 인선 결과를 놓고 보시면은 철저하게 개파나 이런 관점 없이 능력과 대선 승리를 위한 그런 목적 하나로 되었다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 대통령님 참배 일정 관계로 질문 더 이상 없습니다. 예. 사무처 개편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무처 개편. 네. 기자님들은 작업 버스에 승차. 사무처 개편이 아니라 해체를 원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송하셔야 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대파. 네. 사무처 개편하라. 해체하라. 조세진 의원도 함께해 주십시오. 김기현 대표도 함께해 주십시오. 사무처 해체해야 이 나라 된다. 네, 현충문 앞입니다. 네, 취재 마십시오. 뭐야? 국제단체 대표 총재이기도 하다. 취재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취재야. 이런 양반부터 잘라내라. 김기현, 김정은 의원님, 이 양반 이거 경비를 쫓아내라 이거요. 무슨 국민의힘이 저희 당인 줄 알아. 국민의당이야, 국민의당. 우리 국민, 5천만 국민의당이라고 이 사람아. 조세진 의원님, 어떻게! 저거 쫓아내세요.